세 번째 무대는 2012 가왕전 세미파이널에 진출한 유일한 남자 가수 더 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. 우와. 정원 씨. 예. 이제 세미파이널 왔습니다. 세미파이널이 아니라 거의 파이널 같은. 오늘 사실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저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오늘. 근데 이놈의 장염 때문에 더원! 아 더원! 더원! 18분만 주십시오. 장염 와가지고요 화장실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. 뭘 주워 먹기는데 또. 한 번에 좋은 얘기를 하시는 적이 없고 우리 방송에서. 한 번이란 좋은 얘기할 때 내가 이 세상 마감한다는 거야. 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거야. 이게 뭔지 아시죠? 네. 아 욕심이 있네. 말 그대로 이제 좀 더원 1등 한번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저 노래 두 곡인데 첫 번째 노래가 뭡니까? 지나간다. 이거 옛날에 했던 노래 아니야 이거? 네. 저는 특히 선발전으로 올라왔잖아요. 선발전으로 스스로 음악을 하면서 걸어나와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한테 의미가 되게 커요. 이 걸음걸이가. 예전에 부른 지나간다는 같이 힘내자는 뜻과 반드시 지나갈 거라는 확신의 믿음 노래인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부를 지나간다는 이제 연말이잖아요. 힘든 기억도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갑니다. 다 희망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지나간다. 아휴 아카펠 여긴 또 아카펠라네. 편곡도 똑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카펠라를 약간 넣어서 분위기를 하는데 수없이 많은 색깔의 물결이라는 파도에서 목소리가 그 위에서 춤을 춘다고 생각하거든요. 본무대에서는 그래도 잘 저희가 예상하는 분위기는 나오지 않을까. 제가 지금 여기 남아있는 분들 중에는 가장 짧게 또는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인데 마음먹은 만큼 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. 그렇다면 몇 위? 2위. 오늘은 2위. 2위만 해도 그럴 것 같아요 정말. 여러분 준비되셨으면 뜨거운 박수로 더 원 맞이해 주십시오. 변함없이 가슴에다 손을 치시면서 늘 하던 세레모니로 등장합니다.
사랑이 이렇게 갑자기 끝났듯이 영원할 것 같지. 너무 좀 이렇게 좀 감동이 되니까 예. 못 일어나나 봐요, 사람들이. 저희도 마찬가지고요. 앉아가지고 그냥. 예. 라이브로 들으니까 왜 이 노래가 지난번에 1위를 하셨는지 잘 알 것 같습니다. 만족하세요? 뭐 생각한 그 컨디션에 비해서는 근데 잘 후련하고요. 오늘은 진짜 그 선발전에 나왔을 때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. 올 때도. 그래서 제가 부른 노래인데도 다른 지나간다더라고요. 메시지가 좀 차이가 있는 지나간다로 잘 전달되지 않았나. 자, 이제 잠시 후면 1차 경연의 결과가 나옵니다. 1000분이 발표를 해주시게 되는데 가수들은 이제 1차 경연의 결과하고는 좀 상관없이요. 이제 2차 경연 준비를 하게 되겠죠.